아, 오늘은요, 정말 맛있는 짜장면하고 탕수육 군만두입니다. 예. 요 탕수육 소스고, 요거는 이제 그 단무지랑 양파죠. 예.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탕수육이 메인이죠. 탕수육을 먼저 먹을까? 아니, 근데 면이 불수 있으니까는 면을 먼저 이렇게 비벼놓고 먹겠습니다. 짜장면, 예. 네, 메인은 탕수육인데 짜장면이 역시 맛있네. 맛있겠다. 최고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요. 오늘은 2022년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드디어 10월이 됐죠. 시간은 저녁 9시 25분이고요. 이제 세월이 너무 빠르네요. 벌써 10월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요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일단 다음 주부터 이제 간단한 거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여러분 진짜 맛있겠죠? 어우, 짠. 네, 썸네일을 따로 이렇게 짜장면부터 먹을까요? 썸네일. 예. 아, 얘좀 이상해. 됐습니다. 예. 아, 뭐 오케이 이제. 예, 썸네일. 진짜 최고입니다. 예. 짜장면 진짜 맛있어요. 예. 딱 진짜 좀 옛날 짜장면 같은 그런 맛. 예. 탕수육. 요거는 이제 찹쌀 등짐 창숙이라고 합니다. 완전 맛있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양파의 춘장. 아, 이거 이렇게 먹으면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네요. 예. 코 날려서. 맛있습니다.
시켰냐? 예. 아니 코가 이렇게 아랬지? 예. 또 예, 요거 탕수육. 소스도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잘 이렇게 소스에 발라서. 맞다. 오늘 코랑 귀가 이렇게 갑냐? 누가 내욕하나? 예, 와령님 반갑습니다. 물도 먹고. 이제 군만두. 요즘은 이제는 뭐 군만두는 뭐다 같은 맛이죠. 그죠? 만두 이렇게 받아와서 이제 튀긴 걸 테니까 약간 좀 얇게 만두 맛도 나고 맛있습니다. 홀란도 소고. 짜장면도 뭐반 이상 먹었고.
찍어 먹으니까는 예, 바삭하고 맛있네요. 예. 탕수육도 맛있고 소스도 새콤달콤하고 맛있습니다. 아, 이거 파인애플도 들어간 것 같은데? 이런 거 이거는 젤리 같은데? 더 새콤 달콤하게 하려고. 좀 덜어서 이렇게 면을 먹었는데 막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잘 찍어서. 요거는 특이하게 두개 줬네요. 나야 뭐 땡큐지. 춘장에 양파를 춘장 찍어서. 그리고 짜장면. 오늘 아까 이제 낮에 이제 일어나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웬, 작은 개미떼가 깜짝 놀랐어요. 집에, 웬 개미떼가.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불개미 같은 건데, 크기는 불개미처럼 작은데, 까만색, 까만색. 수십 마리가 이제 이렇게 거실 바닥을 돌아다니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개미약을 사야겠어요. 뭐 다이소에 가든 어디 가든. 근데 웬 개미가 아, 도시 어묵님 추천 감사합니다. 술은 거의 안 먹습니다. 술 별로 안 좋아해서. 술은 뭐 거의 먹는다는 건뭐 연례인데, 연례입니다. 방송 말도 다른 일로 방송 말고 다른 일안할수 있도록 좀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방송이 본업이 될수 있도록 좀 후원 좀. 후원 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일안할수 있도록. 아, 이제 만두도 먹어, 만두. 만두 맛있어요, 여러분들. 좀 약기 만두 같아서. 제 신상에 관한 질문은 안 받습니다. 신상을 공개했다가 피해를 많이 봐서. 얼른. 너무 맛있게 먹다가 이빨이 이렇게 서로 갈렸어요. 이빨이 갈렸어. 생각보다 탕수육 양이 많네요. 뒤적뒤적거리는 건 이제 저 혼자 먹으니까 뒤적거리는 거고, 남들하고 먹을 때 이렇게 안 합니다.
아까 먹기 전에는 탕수육은 좀 양이 적네라고 생각했는데 먹다 보니까 양 많네요. 아, 맛있다. 있다. 요거까지 먹을게요. 예. 점심이면은 예. 탕수육은 뭐세 조각에 만두 하나 나왔죠. 요거까지 먹을게요. 이거 먹고 게임방송 하는 걸로.
맛있다. 자,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